날개가 생겼어요, 머리에. 이거 어떻게 해? 오늘의 렛미나입니다. 이 친구가 원래 제 손님인데, 그 제가 쉬는 날에 미용실을 이제 문이 닫아가지고 딴 데 가서 급하게 잘랐어요. 근데 잘랐는데 지금 날개가 생겼어요, 머리에. 이거 어떻게 해?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복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머리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옆에가 원래 이 친구가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를 때 진짜 조심하게 자르는데 여기 길이를 조금 잘못 잡아주신 것 같고, 또 이쪽에 가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많이 떠요. 투블럭 라인은 그냥 제가 자른 라인 그대로, 이 정도 라인이면 괜찮거든요. 더 올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리도 안 됐고, 뒤에도 상고 커트긴 한데 뭔가 이상하죠? 여기 무게감도 생기고. 어쨌든 노답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커트를 조금 수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롱 다운펌이라는 이제 시술로, 아이롱이랑 기계로 여기를 차분하게 드라이로 누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편하게 잡아줄 겁니다. 다운펌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그게 왜 다른 미용실을 가서? 오늘은 약으로만 하는 다운펌이 아닙니다. 약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이롱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따가 헹구고 나와서 다운펌 진행할게요. 이 아이롱 기계 4mm 갖다가 이 뜨는 부분을 다 교정을 해주겠습니다. 약으로만 해도 되지만 이런 기계로 하면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리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투블럭 하면은 생각보다 이 옆부분이 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부분만이라도 다운펌 해주시면은 훨씬 손질이 편해요. 자, 반대편. 이 친구는 가마가 왼쪽에 있어서 왼쪽이 더 많이 뜨는 편이에요. 이 가마 부분도 교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아이롱 다운펌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중화하고 나머지 커트 수정하고 마무리 보겠습니다. 자, 시술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짠! 박수! 자, 모든 시술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옆에 뜨는 거 있잖아요. 아이롱 다운펌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본인 머리처럼 잡아줬어요. 괜찮죠? 그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뒷머리도 상고 스타일로 깔끔하게 연출했습니다. 아, 어떤가요, 우리 동생? 저는 그 진우쌤이 옆머리를 너무 잘 수행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미용실 안 가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미용실 말고 꼭 저를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블럭 상고 스타일 댄디컷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